이분들은 대길이야. 63세 신축년 설대식 분들은 대길이란 운이기 때문에 63세 때는 도전을 좀 하시고 그리고 좀 몸을 많이 챙기시라는 거. 안녕하십니까. 동원원 홍도령입니다. 2023년도 개면년에 이제 소띠분들의 운세를 또 나이대별로 알아볼 건데요. 첫 번째, 일단은 이제 27살이 되시는 소띠분들. 정축생. 이분들은 좀 올해는 큰 운이 없어. 큰 운이 없다. 없어. 그러니까 이분들은 27살이라도 성주 운이 있어서 그것만 잘만 간수를 하시고 그것만 잘만 펼치시면 27살 정축생들은 괜찮을 해가 되실 거고. 그거는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뭐 일반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좀 상의를 한다거나 문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. 자기 하고 싶으면 문의해서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하는 거지. 왜 지랄이야. 자, 그리고 다음은 이제 39살이 되시는 소띠분들. 스무 을축생 이분들은 9수에 껴 있어서 올해 있으면 사고 수정이 조금 있으실 거고 구설이 많으실 거고 9수에 10이 구설이 좀 많이 비는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좀 내가 가만히 자중을 하고 계시라는 거.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던 것만 열심히 하는 것만 열심히 해.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은 이제 51세가 되시는 소띠분들. 50대 건축생 이분들은 좀 올해 운도 좀 계셔서 2023년도에는 좀 운이 들어오는 해가 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셔서 좀 이분들 상담 좀 해보시고 운을 좀 받아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운이 들어와서 괜찮을 거예요. 운이 들어왔으니까 좀 잘 풀으셔라. 잘만 받아들이고 잘만 해드려라. 그러면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마지막으로 63세가 되시는 이분들은 대길이야. 63세 신축년 설대식 분들은 대길이란 운이기 때문에 대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올해 2023년도에는 하고자 했던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거고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. 나이가 63세인데 도전을 못합니다 이런 게 마시고 63세 때는 도전을 좀 하시고 그리고 좀 몸을 많이 챙기시라는 거. 그리고 좀 내 몸을 좀 조금 아프시고 빨리 병원에 가신다는 거. 그 대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면에는 좀 몸이 많이 좀 안 좋으실 거예요. 네. 자, 소띠분들의 운세를 또 선생님이 나이대별로 신년 운세를 또 봐주셨는데 소띠분들을 위해 또 한 말씀 해주세요. 올해는 소띠들은 39살만 빼시고 괜찮은 운이시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만약에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신다면 진짜 좋은 결과는 가지실 거예요. 네. 감사합니다.